매년 설이나 추석 명절 직전에 차례상 비용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비용이 실제 비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승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18만 5,493원, 대형마트는 22만 7,404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부들이 느끼는 차례상 비용은 이보다 높았습니다. 공사의 설문조사에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43%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공사가 발표한 차례상은 6, 7인 기준입니다. 과일도 지난해까지 5개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간소화에 따라 3개로 줄이고 다른 음식들의 양도 줄였습니다. 실제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 사과나 배의 개수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는 상자 단위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발표한 차례상 비용은 과일만 3개, 고사리도 300g 값을 적용한 것으로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셈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들과 나눠 먹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에만 놀 것만 하면은 그렇게 더 가죠.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저희들은 대가족이 돼가고 20만 원 들어가요. 한 2, 30만 원.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싼 이유는 추석 전후로 생산량이 늘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로 인해 물량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도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 같은 특수 시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비축 물량 같은 것을 이제 전통 시장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통 시장이 더 저렴하게 발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맛과 당도 질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가격도 직거래 장터가 재래시장에 비해 다소 싸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평년보다 늦은 추석으로 농수산물의 작황이 좋아 제수용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